아, 왜 이렇게 미스가 나? 아, 씨, 이거 있구나. 섀도우 블레이드 있구나. 어, 새로운 추수? 아, 미스 겁나 나네. 아, 유튜브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, 템 맡기고 두 번째 판째인데. 야, 이번에는 뭘 해봐야 되나? 와, 근데 진짜 정신없다. 진짜 정신없음. 나이트가 그렇게 좋나?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임, 새벽 4시. 왜 이렇게 지팡이 템이 많이 나오냐? 메이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.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자가 조립 완료. 하, 어떻게 해야 되나? 걱정하지 마. 메이지는 안 할래. 그냥 안 한다고 생각하고 템을 고르자. 오, 체인이다. 체인 근데 이거 상위 템이 좋다고 했지? 하위 템보다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시도를 기다려. 그 뒤엔 그때 가서 결정해. 음식들은 기분을 느끼며 썩어가라. 아, 뭐하지? 씨, 한번 해본 게 암살이라고 또 암살하고 싶네. 커다란 고양이라고? 똑같아. 사자를 몰라보는 거. 필요는 뭐야? 왜 이렇게 많이 나? 자연은 차크라. 아, 신신호를 넣어버릴 걸. 아, 자리가 없어서 못 뽑네. 영파 이 새끼야. 왜 여기로 붙었어? 그냥 다 갈아서 상위템 만들어버릴까? 마더 에그. 그래, 아까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? 구리다고? 이러면 안 돼? 랜덤. 아, 나 조졌다 님들. 나 어떡함? 탈출하고 다시 할까? 아니 씨부레, 이건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? 동굴할까? 동굴에서 드로프 넣을까? 널 위해서라면. 야, 저격수 어디가? 아우, 예, 저격수 나옴. 부정은 제3의 보아라. 내 화살은 언제나 정시 도착이야. 아, 조진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이게 그럼 리포즈 할 때 가치가, 아, 이 골드밖에 안 되니까. 이번 판 헌터가 돼? 할 수는 있네. 조조한데? 때리질 않는데요? 아, 근데 나 이거 왜 스킬 소리가 안 나냐?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실수했네. 어떻게 1등 했지 아까? 내게 워치. 아,
온몸의 소라야. 동굴을 할까 그냥? 헌터로 하기보다는 그냥 동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스킬 소리가 엄청 작다고 그냥. 야 씨, 야 별순이 사거리 봐. 이거 여기는 전쟁이신 때린다.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목줄이 덩굴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? 넌 오, 별순이가 얘부터 잘랐어. 아니, 이 더프 좋은데? 초반에? 연속 먹었다, 야. 20분, 나이스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아니, 별순이가 여기 있는 애부터 잘라버렸어. 님들 봤음요? 퓨리언부터 잘라버렸어. 아이씨, 정신없네, 이 게임. Let's go. 다른 이상에 왜 손을 대는 거지? 사거리 계기로 스테이스 망토? 아 이거 개구리잖아.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어. Yummy candies. One for you. 아씨 난쟁이 또 나왔어. 어 이거 퓨리온 공속 증가 시킬 수 있긴 한데. 아 근데 공태 뽑고 싶어. 뽑고 없나? 딱히 좋은 게 없긴 하네. 아 그러네. 노란색 템에 별로 좋은 게 없네. 랜덤 돌리자고? 아 어차피 나중에 재련하면 되긴 해. 아니 내 위치 숨겨서 뭐하냐고. 아니 어차피 나중에 다 재련한다고 생각하면 뭔 템이 나와도 상관은 없긴 해 사실. 어떤 느낌인지 아실라나? 아니 나 이거 육동굴 할 거임. 안 보이지?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? 어이가 없네. 아 근데 이도프라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? 아닌가? 내가 지금 너무 긍정애로 돌리고 있나? 아니 나쁘지 않음. 용맹한 전사로 살며 퓨리언보다 발톱이 낫겠지? 아 정보창에서 잠깐만 다음 판에 봐줄게. 탕. 커다란 고양이랑. 오 나이스. 몰라보는구나. 남편은 하나고 애는 둘이지만 망치는 넘쳐. 아 야 이게 위치가 보이면 안 되지. 이러면 예측이 되잖아 이건. 아니 관전 들어와서 그러면 한번 보면 안 되나? 잠깐만. 님들아 제 별준이 위치 정보창에서 보이나요?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.
지금도 보여요? 하이씨 쓰레기 아이템. 아니 이거 블루 데이코 나왔네? 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금을 만드는 비밀이 뭐냐고. 오른쪽 위에 판매 버튼이 있어. 야 치감이냐 망각이냐. 야 이거 씨 두 개 나눠버렸냐 이걸. 아 일단 블루데코 발톱한테 잠깐 주고 이걸 나눠버렸어? 치감이 필요하려나? 이게 나으려나? 당장도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몰라 일단 골라봐 씨 다 갈면 그만이야. 발톱 체형 늘어났네? 안 보인다고요? 보인다잖아. 두 번째 있는 거 보인대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안 쓰는 거 좀 갈까? 파템 정도로 갈까? 아닌가? 에픽으로 가는 게 낫나? 갈 거면? 아닌가? 전설로 가는 게 좋으려나? 차라리? 아니 하나 20라운드까지만 버티면 바로 전설 하나 뽑을 수 있잖아. 그냥 전설로 가는 게 맞나? 야 우리 별중이 좀 그만 죽여라. 얘 언제 들어와? 어휴 씨. 전설이 망템이 나올 수가 있어? 전설은 다 괜찮은 템 아니야? 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장님 악마 사냥. The resentment follows like a sh. 사자 면역 일반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드오프라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좋은 것 같기도 한데? 아니 이드오프 초반에 나오니까 나쁘지 않은데 님들?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? 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? 야 나 돈 겁나 많아 지금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. 아니 나한테서 나는 건가? 미안. 그니까 운이 좋았다 이거지. 야, 씨 이거 탱고르는 거 어렵다잉. 전설템 잠깐만 전설템 중에 똥템이 있나? 하긴 이런 거 나오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무조건 전설템 20라운드까지 존버해갖고 전설템 만드는 게 난 좋을 것 같아. 근데 이 배치 못 보게 하는 템은 진짜 쓰레기인데?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발톱 이성 잠깐 써. 잉 우리 별순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? 안 보이지 얘야. 모르겠어. 에픽템을 하나 고치는 게 좋은 건지. 근데 에픽템에도 좋은 게 엄청 많아가지고. 봐봐 이런 거. 아 그러네 이거 5초 동안 못 움직이는 거 아니? 여의봉이라든가. 근데 용골 대풍 개구리다. 요거 여명성 망치 이것도 좋다며. 모르겠다 이번에는 그냥 전설템으로 한 번에 가볼게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부식되는 기분을 느끼며 싸워라. 어우 야 랭 뭐야 매직 미러 나왔네? 모르겠고 일단 공템 고를거야. 수정 높게 골라주고
템을 하나 더 깔아야 되네. 이러면 전설 가려면 마나 템을 하나 뺄까? 아유 잠깐 다음 라운드 하자. 어우 나 정신 없다잉.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. 에픽으로 하나 들고 갈고 가자. 그럴까? 너무 템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전설로 한 번에 가려니까. 아씨 1원이 아쉽다. 그래 이거 두 개는 괜찮으니까. 아 씨부레. 부정적인 효과. 영원을 하나 해버릴까? 이미 돌려버려? 영원 없어도 될까? 빙하족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. 난 그냥 영혼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. 하나 해놓으면 그래도 뭔가 해주겠지. 왜냐면 지금 영혼을 안 고르면 난 영혼을 다시는 뽑을 수가 없어.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 거. 감히 나와 눈을 마주쳐? 야, 네가 뭔데 이냐고? 육동굴. 꽥꽥. 나 마한테 막가 하나 남잖아. 응, 안 고르면 벤, 그러니까 안 고르고 내가 랜덤을 돌려버리면 나머지 템이 밴돼가지고 다시는 못 골라. 알케인님 어서. 아우 야씨 이거 사제 이뮨템 안 나오냐? 야 사제 이뮨템 씨 잠깐만 그거 어딨어? 그거 몇 티어 있는 거임? 안 뺏기는 거? 제일 하이 티어 있네? 벼락이 별로 효과가 없어? 상위템에는 없나? 사제 면역되는 게? 야 저거 하나 있으면 무조건 들고 가긴 해야겠다. 상위에는 없어요? 수정법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어 광기다. 어 광기다. 아 잠깐만 광기 써보고 싶은데? 광신창이 안 나오나? 글쎄, 버붕이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모르겠네. 그러면 고된 훈련만이 아니라 크로우 카드 한 세트도 있어. 동굴족을 막을 수는 없다. 나는 역 돌고 썰고 땀 흘리자. 아, 몰라. 해 봐 그냥. 모르면 해 보면 되지. 오 쉣. 삶은 초콜릿 박스 같지. 내가 뭘 불러낼지 아무도 모르거든. 날 봐. 아, 나 폐허가 너무 많은데? 스킬 쓰나? 안 쓰나? 안 쓰는 거 같아.
쓰네. 쓰네. 마테왕 세일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이씨, 아이! 네가 진짜 빨리 좀 나오지. 돈 아까워, 씨. 무기가 아니라 바로 나야. 아, 돈 아까워. 얘 안 쓸 것 같아. 아, 그만 괴롭혀, 우리 광시창이. 이거 하나 못 잡는다고? 에이. 어? 야, 분노유도 꽤 나왔네? 좀 따는 건 너무 지루해. 아, 광신 창이. 광신. 창이? 얍! 나와라! 아유씨. 그럼 또 돌릴템을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? 분노유도끼 어쨌든 안 쓰잖아 이거. 하 정신 없어라 씨. 잡템 하나만 날라오면 전술템 하나 뽑을 수 있는데. 적이라도 상관없. 쓰나미. This is an invitation from the abyss. 쓰나미. 아, 얘는 왜 내가 이성을 찍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그러네. 공격력 15% 달려있긴 하네. 아이씨. 안에 스킬 소리가 안나니까 뭔가네. 야 자태만 한번 주고 가봐 빨리. 어, 뭐 이것저것 많이 날라왔는데. 정신 없더라. 마니아? 매니아? 매니아 못 참겠네. 일단 매니아 하나 딱 잡아주고. 아, 나 이거 씨 분유도끼 갈아 써야 되는데. 깜빡했네. 이건 뭐야? 커다란 고양이라고? 어, 여명성 망치. 몰라보는구나. 아, 템 하나만 날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. 아닌가? 이렇게 갈아버릴까? 아이씨! 나 30 나오는데 했구나! 어쩔 수가 없네, 이건? 어, 공수 답답해, 근데. 어유, 야!
모르겠어요. 그냥 번역 개판이에요. 그냥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어? 폭막 날라왔다. 드럼도 좋은데? 아 근데 이거 상대가 악마사냥꾼이라 추수 쓰는게 맞나? 아이고 이게 템을 뭘 빼야 될지 모르겠네. 아 그러네. 추수 쓰면 분열 듣기 안그래도 되네. 아니 이거 씨 가라고 안 뺏기는 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? 그게 맞나? 이거 1단계를 갈아서 1단계 템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탈리스만? 아 그러네. 마지막 한 놈까지 퇴치해주마 이 악마들아. 이렇게 한번 가볼까? 아 그러네. 나 2악마 사냥꾼이구나. 아씨 나 왜 추수가 2악마 사냥꾼이라고 생각한 거야. 나 지금 템 때문에 정신이 없다. 정신이 없어. 그러네. 광킨도 줘버렸네. 나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. 무섭지? 바로 얘는 의미가 없잖아. 야 광킨 누구 주냐 이거? 광킨 주례가 없다. 광신창이가 없으니까 광기를 줄 애가 없어. 오, 맨씨. 아, 왜 이렇게 미스가 나? 아, 씨, 이거 있구나. 섀도우블레이드 있구나. 어, 새로운 추수? 미스 겁나 나네. 아 이게 맞다고? 이게 맞아? 아니 님들 근데 나 이거 저거 1티어 아이템 제로 내야 되지 않아? 나 이거 사지상대 하려면? 그렇지 않아요? 제 하이템 제로 내야 될 것 같은데? 뱀 많이 됐어. 무조건 나와. 무조건 나와. 무조건 이거 하면은 무조건 나와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어, 열 북났다. 이거 세일은 뺏기거든? 세일한테 넣어놓고. 아우, 씨. 어우, 정신없네? 그럼 악사를 못 잡을 것 같다?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. 아, 센데? 야, 추수 개세다. 해쳤나? 오케이, 일단 한 명 보냈고. 아이씨! 무스 좋았는데.
아, 정신없어, 이씨. 사제가 죽어서 이제 의미가 없어. 아, 영원히 있는데 왜 뛰는 거야? 여의봉, 여의봉, 님네 나 여의봉, 여의봉. 어, 나비검 효과 없죠? 안 되죠? 나 악마 살아있죠? 해쳤나? 내가 너를 컷. 아, 그러네. 광기 금지 주면 되네. 와, 정신없다, 이씨. 와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패시브 효과만 발동이 되고 액티브는 안 되지. 아, 그래? 이것도 근데 님들 템을 언제 만들지 그 선택하는 것도 좀 생각을 잘해야겠다.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한번 날려버릴 건지 안 날려버릴 건지. 아, 그러네. 어차피 하이템은 하이템끼리밖에 교환이 안 되니까 빨리 벤 때려버리는 것도 좋겠는데? 초반에? 10라운드 전에? 님들 이거 아이템 다시 만드는 게 3라운드, 10라운드, 15라운드 이렇게 가는 거지? 아, 근데 재밌는데? 와, 씨. 간만에 그냥, 어? 대가리 겁나 굴리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네. 2라도 돼? 1, 2, 3, 10, 15. 아, 그래? 그럼 2라 재련을 좀 잘 활용해야 편하겠는데? 근데 님들 이거 좀 묘수긴 했다. 인정하시죠? 어. 이거 좀 묘수긴 했어, 요거. 사제 면역템, 전설템 욕심 안 부리고 요걸로 딱 얘 한번 죽이는 거. 요거 약간 묘수긴 했어. 왜냐면은 얘가 최대 뺏을 수 있는 게 4포 이성이었기 때문에 세이렌한테만 그 템 주면은 얘한테 질 일이 없거든. 뭐 만족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체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재밌어요. 야, 이거 진짜 좀 정신없다. 템 빨리빨리 뭐 필요 없는 거 싹싹 갈고 뭐뭐 넣고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부터 해갖고 빨리빨리 좀 외워야겠는데? 이게 제일 하이템이 1원이고 그 위에 녹색이 2원이고 파템이 3원이고 이렇게 되잖아. 그거를 빨리빨리 딱딱딱딱 계산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템을 뽑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. 그러니까 여의봉이 전설에서만 나오니까 아예 에픽에서 나오는구나. 전설이 아니구나. 에픽이면 그래도 뽑을만한데? 나비검 되게 까다롭더라고. 아까 안 죽어 태보가. 이게 회피가 두 배로 그냥 뻥튀기가 돼버리니까 안 죽던데요? 근데 여의봉 나오니까 그냥 바로 그냥 쓰레기템 돼버리네. 그러게, 여의봉 에픽을 무시할 게 아니네. 이게 무조건 전설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에픽의 예전 전설템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많이 포진돼 있어가지고 에픽에서 템 좀 잘 뽑는 것도 중요하긴 하다. 아, 재밌었다. 이게 유튜브에 올릴려나 모르겠네. 아우, 정신없어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